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당대표로서 공적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합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의 병역 관련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 중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중에 지원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을 선발했습니다. 해당 선발 공고에는 공고일 현재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 과정은 단계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이었는데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진실을 밝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언론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을 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의 불공정한 기사 배열권 행사, 허위 저작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혁신법 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